안녕 친구들, 나는 광희야. 나는 친이.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치아를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그럼 우리 치아에 대해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불러보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은 치과 위생사 김선영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치아가 튼튼해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치아가 튼튼해지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친구들, 치아가 입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치아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예쁜 표정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치아를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치아랑 비슷하게 생긴 모형이 있어요. 우리 치아는 다 똑같지 않고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중앙에 네모 반듯한 치아는 앞니라고 해요. 앞니는 음식물을 가위처럼 잘라주는 일을 해요. 여기 뾰족하게 생긴 치아는 송곳니라고 해서 음식을 찢어주는 역할을 해요. 송곳니 옆에 큰 어금니들은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치아니까 깨끗하고 튼튼하게 관리해야겠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건강한 치아를 가진 친구와 세균이 가득한 위험한 치아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함께 이 친구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튼튼하고 반짝반짝한 치아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당근이나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랑 칼슘이 많이 들은 우유, 멸치와 같은 음식을 좋아해요. 이런 음식들은 건강한 치아를 가지게 하고 우리 몸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음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세균이 가득한 치아를 가진 친구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도넛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인 유탄수균도 설탕을 아주 좋아해서 우리가 달콤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치아에 남아있는 설탕 찌꺼기를 먹고 자라나요. 설탕 찌꺼기를 먹고 자라난 유탄수균은 산을 만들게 되고 이 산 때문에 우리 치아에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칫솔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칫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치아를 이런 나쁜 세균들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칫솔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칫솔질은 밥이나 간식을 먹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해야지 세균들로부터 우리 치아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칫솔질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밥 먹는 손으로 내가 최고 하는 손가락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한 엄지손가락은 칫솔 뒤에 도장을 꽝 찍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칫솔에 감싸주는 거예요. 이제 이 하고 칫솔을 안쪽으로 넣어서 둥글게 둥글게 10번씩 칫솔질을 하면 돼요. 숫자 세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다 했으면 옆으로 옮겨서 똑같이 숫자 세면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편도 똑같이 10번씩 닦아주면 돼요. 바깥쪽을 다 닦았으면은 이제 안쪽을 닦아볼게요. 안쪽은 앞뒤로 치카치카 쓱쓱싹싹 닦아주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치카치카 쓱싹쓱싹 닦고 아래쪽을 다 했으면은 위쪽도 똑같이 닦아주어요.
우리 음식물을 딱딱 씻는 면도 잊지 않고 닦아주어야 돼요. 아래쪽을 다 했으면은 위쪽도 똑같이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앞니는 동그랗게 굽어서 칫솔이 잘 안 들어가니까 날씬하게 세워서 다섯 번씩 닦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아래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혀도 잘 닦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혀도 잊지 않고 닦아주면 칫솔질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짠! 이 불소에 대해 알고 있나요? 불소는 방패처럼 우리 치아를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치아를 단단하게 해줘서 충치근이 공격을 해도 이가 덜 썩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양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불소용액 양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불소용액을 사용하여 양치를 할 때는 용액 뚜껑에 절반만 따라서 1분 동안 우물우물하고 퇴 뱉으면 되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불소는 절대 삼키면 안 돼요. 또 불소는 방패로 변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를 하고 30분 동안은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입안을 헹구어도 안 돼요.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불소 용액은 광진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면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우리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과 칫솔질하는 방법, 불소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자주 방문해서 충치가 생긴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올바른 칫솔질과 불소 사용법, 그리고 치과랑 친해져서 반짝반짝 예쁘고 건강한 치아를 가져보아요. 안녕!